두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월계 수입. 이 하얀 거는 우유를 좀 넣었어요. 막걸리를 넣어서 부드러울 건데 뼈를 약간 이제 15분 스타트 하겠습니다. 먼저 핏물은 2시간 정도 뺐고요. 소주 넣고 월계 수입 넣고 통후추를 돌려서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열려서 통후추에서 가루를 좀 내서 후추하고 15분 썰고 건져내겠습니다. 이렇게 팔팔 끓고 있죠. 아직 소주 냄새하고 우유 냄새 섞어가지고 제가 생강을 조금 넣었어요. 생강을 좀 깨매먹어. 지금 한 3분 남았어요. 이제 한물로 이제 끓여놓은 거죠. 한물로 이거는 결국에는 뼈의 장국은 고기의 살이 뼈의 살이 고기 뼈의 살이 얼마나 붙어있는 차인데 살짝 아쉬운 건 이제 좀만 더 붙어있었으면 뼈의 감사하는 사람들은 시래기하고 된장 넣고 양념해서 할 겁니다. 이제 냄비에 담고 이제 시래기하고 이런 걸 넣겠습니다. 이렇게 시래기 좀 많이 넣을 거예요. 고기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일단 고춧가루하고 된장 다진 마늘, 고추 이렇게 넣고요. 물은 1000ml를 먼저 넣겠습니다. 1000ml보다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살짝 졸이는 느낌으로 먼저 하겠습니다. 된장은 망원동에서 샀거든요. 그지 말려 주십니다. 된장이 너무 괜찮아요. 비싼 된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500ml 더 넣어야겠다.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조리하다가 한 30분 정도 끓였다가 다시 또 넣겠습니다. 대추 시래기 너무 부드럽게 잘 삶아주셔가지고 뼈가 별로여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엄마가 삼겹살 다 먹고 비빔밥을 최초로 하셨답니다. 짜잔.